3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장. 논쟁을 피하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런던에서 나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당시 나는 로스 스미스경의 매니저였다. 로스경은 호주 사람으로 전쟁 중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군 조종사로 활약했다. 평화 선언이 이루어진 얼마 후, 그는 30일 만에 세계의 반을 돌아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한 일은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것이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호주 정부는 5만 달러를 내놓았고, 영국 왕은 그를 기사로 임명했다. 한동안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대영제국의 린드버그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로스경을 위한 연회에 갔다. 저녁을 먹는 중, 옆에 앉은 사람이 유명한 경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이다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 틀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옳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갖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그가 요청하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그의 오류를 고쳐주려고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뭐라고? 셰익스피어였다고.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그 말은 성경에 나온 거야. 난 알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내 오랜 친구 프랭크 게몬드가 앉아 있었다. 게몬드 씨는 몇 년에 걸쳐 셰익스피어를 연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꾼과 나는 이 문제를 게몬드 씨에게 판정해달라고 하는데 동의했다. 게몬드 씨는 이야기를 듣고 식탁 아래에서 나에게 발길질을 한번 하고는 말했다. "대일, 네가 틀렸어. 이 신사분이 오라. 성경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게몬드 씨에게 말했다. 프랭크, 그 말이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럼 물론이지. 그는 대답했다. 햄릿 오막이장이지. 하지만 데일, 우린 즐거운 연회의 손님으로 간 거잖아. 왜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널 좋아할까? 그냥 체면을 살려주면 좋잖아. 그 사람은 네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 원치도 않았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과 논쟁을 해?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는 법이야.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은 각오 없지만 그가 가르쳐 준 교훈은 계속 남아있다. 정말 필요했던 교훈이었다. 나는 당시 못말리는 논쟁의 달인이었다. 어릴 때 나는 형과 은하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논쟁했다. 대학에 가서는 논리학과 논증을 공부했고 토론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나는 미주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는 그렇게 배웠다. 나중에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증을 가르쳤다.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말이지만, 한때는 그 주제로 책을 한권 써볼까 생각도 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수도 없이 많은 논쟁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 그 결과 내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방울뱀을 피하듯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하라. 논쟁이 끝날 때 논쟁을 벌이던 사람 중에 열의 아홉은 자신이 절대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힌 상태가 된다. 논쟁은 이길 수 없다. 논쟁에 지면 진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진 것이다. 왜냐고? 글쎄,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의 주장에 구멍을 숭숭 뚫어 놓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하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떤가? 당신은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하리라.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팬 상호생명보험사는 판매원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절대 논쟁하지 말라. 진정한 판매의 기술은 논쟁이 아니다. 논쟁과는 조금이라도 닮은 데가 없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몇년 전, 패트릭 제이 오헤어라는 대단히 논쟁을 즐기는 아일랜드 사람이 내 수업에 들어온 적이 있다.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언쟁을 좋아했다. 그가 내 수업에 왔던 이유는, 한때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트럭을 팔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몇 개의 질문만으로도, 나는 그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끝없이 논쟁을 벌이며 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오해연은 화를 내고 으르렁거렸다. 당시엔 논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그는 내게 말했다. 저는 흔히 어떤 사람의 사무실을 나오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 친구에게 제대로 말해준 거야. 물론 제가 논쟁에서 이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건은 하나도 팔지 못했죠. 패트릭 제이 오헤어에게는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 내게 주어진 당장의 과제는 그가 말하고 싶어도 참고 언쟁을 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오헤어 씨는 지금은 뉴욕 화이트 자동차 회사 최고의 판매원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오헤어 자신의 말로 들어보기로 하자. 제가 구매자의 사무실로 찾아가면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화이트 트럭이라고요? 별로예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가져요. 저는 후지트 트럭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말하죠. 고객님, 들어보세요. 그것도 좋은 트럭이죠. 그것을 사시겠다면 잘 선택하신 거예요. 후지트 트럭을 만드는 회사도 훌륭하고, 파는 사람들도 훌륭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말문이 막혀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후지트 트럭이 최고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그렇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날 오후 내내 그 차가 최고예요 라는 말만 되낼 수는 없죠. 제가 이미 동의한 마당이에요. 그럼 우리는 후지트 트럭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저는 화이트 트럭이 가진 많은 장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상대방과의 생각 차이가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때도 있었죠. 저는 후지트 트럭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후지트 트럭에 대해 비난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그 차를 살 가능성은 높아만 가고 상대방이 저와 논쟁하면 할수록 그가 제 경쟁사의 제품을 살 가능성은 더 커지더라고요. 이제 돌이켜보면 어떻게 제가 물건을 팔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논쟁하고 말다툼하느라 제 삶의 몇 년을 잃었어요. 이제는 입을 닫고 살죠. 그 편이 남는 게 훨씬 많아요. 현명한 사람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논쟁하고 지지 않으려 애쓰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스스로 판단하라. 무엇을 원하는가? 학문적이고 극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원하는가? 둘다 얻을 수 있는 경우란 많지 않다. 보스턴 트랜스크립트지에 한때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여기에 윌리엄 제이의 시신이 묻혀 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대로 살았다. 그는 옳았다. 정말 옳았다. 그가 살았을 때는. 하지만 이제 그는 죽었고, 그는 틀렸다. 당신은 오를 수 있다. 당신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은 정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문제라면, 당신의 옳고 그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드로 윌슨 내각의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G. 메카두는 정신없이 정치에 몸 담은 결과 논쟁으로는 어떤 무지한 사람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무지한 사람이라고 메카두 씨는 점잖게 말했다. 내 경험에 따르면 말싸움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지능지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보자. 세무사. 프레더릭 S. 파슨스는 한 시간도 넘게 정부의 세금 사정관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관건은 9,000달러였다. 파슨스 씨는 이 9,000달러는 받아야 할 채권 중 회수불능 상태가 된 대손금이므로 과세 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손금이라니 세상에! 사정관이 받아쳤다. 과세 대상이에요. 그 세금사정관은 냉정하고 거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파슨스 씨는 수업시간에 이야기했다. 그에게는 논리적인 말도 통하지 않았고 사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언쟁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완고한 입장을 고수했죠. 그래서 저는 논쟁을 피하고 화제를 바꾸고 그를 인정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제 생각에 이건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에 비하면 그저 사소한 문제 같습니다. 저도 세금에 대해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그저 책으로만 배웠죠. 당신은 경험이라는 최전선에서 그걸 배우셨고요. 저도 때론 당신과 같은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정말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정관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등을 뒤에 기대고 자신의 일에 대해 느긋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찾아낸 교묘한 사기사건 같은 것들을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조금씩 친근하게 바뀌었고, 얼마 안 가서는 제게 자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을 나가면서는 제 문제를 좀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곤 며칠 후에 결정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에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소득신고는 제가 신청했던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주더군요. 이 세금 사정관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했다. 파슨스 씨와 언쟁을 벌이는 동안에는 큰 소리로 자신의 권위를 외침으로써 그러한 느낌을 갖고자 했다. 하지만 파슨스 씨가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순간 논쟁은 중단되었고, 그는 비로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다른 사람에 공감하는 친절한 인간이 될수 있었다. 나폴레옹 가문의 수석시종이었던 콩스탕은 조세핀과 당구를 치는 일이 많았다. 콩스탕은 나폴레옹의 사생활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조금 더잘 쳤지만 그녀가 항상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비길 데 없이 즐거워했다. 콩스탕으로부터 절대로 변함없을 교훈을 배우도록 하자. 우리의 고객이나 연인이나 남편, 아내가 혹시라도 우리와 논쟁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자. 부처는 말했다. 미움으로는 절대 미움을 끝낼 수 없다.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다. 오해는 절대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령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달래는 재주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공감하며 문제를 보겠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 링컨은 한때 한 육군 장교를 야단쳤는데 그가 동료와 격한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링컨은 말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개인적 논쟁에 허비할 시간은 없다. 하물며 감정이 상하고 자제력을 잃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여유는 더더욱 없다. 당신과 상대가 거의 비슷하게 옳다면 아무리 큰 건이라도 양보하라. 당신이 분명히 옳더라도 사소한 건이면 그냥 양보하라. 길에 대한 권리를 놓고 개와 다투다가 물리느니 그냥 개에게 길을 내주는 편이 더 낫다. 개를 죽여봐야 물린 상처가 저절로 낫지도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1.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The only way to get the best of one argument is to avoid it. 2장.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 시어도 루스벨트가 대통령이었을 때 모든 경우에서 75% 정도만 오를 수 있다면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기대치에 달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한 명의 기대치가 그 정도라면 당신과 나는 어느 정도이겠는가? 55% 정도만 옳다고 확신할 수 있어도 당신은 월스트리트로 가서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고 요트를 사고 꿈에 그리던 여성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55%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표정으로 억양으로 제스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절대로 아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지성, 판단력, 자부심, 자존심의 일격을 날린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일격을 받아치고 싶을 뿐그 일격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일격을 날린 다음 당신이 플라톤과 칸트의 논리를 들이대보았자 그의 의견을 바꿀 수는 없다. 이미 당신은 그의 감정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절대 이런 말로 시작하지 마라. 지금부터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걸 증명하려 합니다. 나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이런저런 걸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시죠. 이것은 도전이다. 듣는 이에게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결국 당신이 더 많은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는 당신과 싸우려 들 것이다. 아무리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란 어렵다. 그런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스스로를 더 힘든 처지에 밀어넣는가? 어떤 것을 증명해야겠다면 아무도 모르게 증명하라. 섬세하고 재치있게 증명해서 당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라.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말이다. 인간들은 가르치지 않는 척 가르쳐야 한다. 그가 모르고 있는 것들은 그가 잊은 것이라고 하라. 체스터필드경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져라.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는 말아라. 내가 20년 전 믿었던 것중 지금까지 믿는 것은 거의 없다. 물론, 구구단은 예외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을 읽으면서는 구구단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이 책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들도 믿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예전처럼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해봐야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는 말을 그만두기로 했다. 많은 효과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틀린 말을 한다고 치자. 그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이다. 글쎄요. 자, 보세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틀릴 수 있죠. 자주 틀리기도 해요. 하지만 틀렸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이런 말은 마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 진짜 마법이다. 저도 틀릴 수 있죠. 자주 틀리기도 해요.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한 번은 스테판슨을 인터뷰한 일이 있다. 그는 북극권 너머에서 11년을 보냈고 고기와 물만으로 6년을 버텼던 유명한 탐험가이자 과학자이다. 스테판슨은 자신이 했던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그에게 그 실험으로 무엇을 증명하려 했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해주었던 대답을 잊을 수 없다. 그는 말했다. 과학자들은 어떤 것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요. 단지 사실을 찾으려 할 뿐이죠. 당신도 과학적인 생각을 원치 않는가? 과학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마주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논쟁은 중단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처럼 공정하고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할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틀렸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퉁명스럽게 말한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뉴욕의 젊은 변호사 S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쟁 중이었다. 이 사건에는 상당한 돈과 더불어 중요한 법률 문제가 달려있었다. 논쟁이 오가는 중한 대법원 판사가 S씨에게 물었다. 회사법에서 공소시효는 6년이지 않소? S씨는 말을 멈추고 판사를 잠시 응시한 다음 무뚝뚝하게 말했다. 판사님, 해사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라고 S씨는 말했다. 그는 우리 수업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분위기도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옳았죠. 판사님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그래서 판사가 제게 우호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법은 제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변론을 했어요. 하지만 판사를 설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학식이 많고 유명한 사람에게 대놓고 틀렸다고 말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으니까요. 논리적인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들 대부분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편견과 시기심, 의심, 두려움, 질투, 자부심으로 엉망인 상태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나 자신의 머리 스타일, 공산주의, 혹은 영화배우 클라크 게이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이 그들에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으면 다음 글을 아침 먹기 전 매일 무릎에 놓고 읽도록 하라. 제임스 아빌 로빈슨 교수의 교훈적인 책 《정신의 형성》에 나오는 말이다. 때로 우리는 어떤 저항감 없이 심각한 감정의 동요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틀렸다고 지적하면 우리는 그러한 비난에 붕괴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버린다. 우리의 믿음은 별 생각 없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한 믿음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가득 찬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이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여기는 것이다. 인간사에서 나에 라는 소소한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지혜에 이르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의 저녁이든 나의 개든 나의 집이든 나의 아버지든 나의 나라든 나의 신이든 다 똑같은 힘을 지닌다. 우리는 우리 시계가 맞지 않는다. 우리 자동차가 낡았다는 말에 붕괴할 뿐 아니라 화성 운하에 대한 우리 생각이 에픽 테토스에 대한 우리 발음이 해열진 통제인 살리신이 가진 의학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고대 아카드 왕조의 시조인 사르곤 1세의 통치기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붕괴한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익숙하게 믿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믿고 싶어 한다. 따라서 어떤 이가 우리의 가정, 가설에 어떤 의심이라도 제기하면 우리는 분개하며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변명거리를 찾는다. 그 결과 우리의 합리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미 믿어왔던 것을 계속 믿기 위한 주장을 찾아내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한 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집에 커튼을 만든 적이 있다. 청구서가 도착했을 땐 기가 막혔다. 며칠 후 친구 하나가 찾아와 커튼을 보았다. 내가 가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소리를 내질렀다. 뭐라고? 끔찍하네. 제대로 바가지 썼군. 사실이었을까? 물론이다. 그녀는 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판단력까지 걸고 넘어지는 사실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도 인간인지라 변명을 늘어놓았다. 제품이 비쌀수록 재가치를 하기 마련이라고도 했고, 싼 가격으로는 품질과 예술적 취향 둘 다를 잡을 수 없다는 등등의 말을 했다. 다음 날, 다른 친구가 찾아왔다. 그녀는 커튼을 보며 감탄했고, 열이에 가득 차 자신도 이렇게 멋진 커튼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의 반응은 앞에 경우와는 완전히 달랐다. 글쎄, 사실을 말하자면,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었어.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이런 걸 주문하지 말걸 그랬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도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요령있게 잘 구슬린다면 기꺼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목에 소화시키기 힘든 사실을 억지로 밀어넣으려고만 한다면 반발심만 생기기 마련이다. 호레이스 그릴리는 남북 전쟁 기간 중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편집자였다. 그는 링컨의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릴리는 일련의 주장, 조롱과 비난을 통해 링컨을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릴리는 매해 매달마다 심각한 비판을 퍼부었다. 심지어 링컨이 부스의 총탄에 쓰러진 날에도 잔혹하고 격렬하고 빈정대고 악의적인 글을 썼다. 하지만 그 격렬한 비판이 링컨으로 하여금 생각을 바꿔 그릴리와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롱과 비판은 절대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다. 사람을 다루고 당신 자신을 관리하고 성격을 개선하는 데 대한 훌륭한 제안을 원한다면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어보라. 이제까지 본 전기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미국 문학에서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이다. 공공 도서관에서 대출하든지 서점에서 한권 구매하라. 근처 서점에 없으면 직접 주문해도 좋다. 자서전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이 어떻게 논쟁이라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상냥하고 사람들을 잘 사귀는 사람이 될수 있었는지를 들려준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실수나 저지르고 다니는 젊은이였던 어느 날 퀘이커 교신도였던 오랜 친구 한 명이 그를 불러내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진실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벤저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네 의견에는 너와 다른 사람들 모두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 네 의견은 다른 사람들 형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네 의견에 관심이 없지 네 친구들은 네가 없을 때더 즐거워해 너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을 붙이려 들지 않는 걸 알잖아 정말이야. 아무도 그러려 들지 않아. 그러려고 해 봐야 결국 불편하고 힘든 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는 아마도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은 알지 못하게 될 거야.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란 참 보잘것없는데도 말이지. 내가 벤저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이 현명한 비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어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자신이 실패와 사회적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는 당장 무례하고 고집부리는 태도를 버리기로 했다. 다음은 프랭클린의 말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행동과 말을 삼가기로 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말들도 삼가기로 했다. 심지어 내 의견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나 표현도 하지 않으려 했다. 예를 들어, 확실히, 의심의 여지가 없이 등등의 말들은 피했다. 그 대신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와 같은 말을 사용했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반박하고 그의 주장에 조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즐거움을 내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대답할 때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는 그의 의견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고 그런 뒤이 경우엔 내가 보기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태도를 이렇게 바꾸자 금방 효과가 있었다. 대화는 좀더 즐겁게 이어졌다. 의견을 제시하며 겸손한 태도를 취했더니 사람들은 그 의견을 좀더 쉽게 별다른 반박 없이 받아들여 주었다. 내가 잘못을 했을 때도 예전보다 덜 창피했다. 그리고 내가 우연히 올바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고 내 편을 들어주었다. 처음엔 타고난 성향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 태도는 나중에는 편하고 습관적인 것이 되어서 지난 50년간 그 누구도 내가 독선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을 듯 하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인 정직함을 차치하면 이런 습관 덕분에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거나 낡은 제도를 바꾸고자 내가 위원이었던 모든 위원회에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할 때마다 시민들은 내 말에 놀랍도록 많은 무게를 실어 주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유창하게 말한 적도 없고 단어를 선택하는데도 자주 망설였으며 올바른 낱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태도 덕분에 요지를 그런대로 전달할 수 있었다. 프랭클린의 방법이 비즈니스에도 효과가 있었을까? 두 가지 예를 보기로 하자. 뉴욕 리버티가 114번지에 살고 있는 FJ 마오니는 석유 시출을 위한 특수 장비를 팔고 있다. 한 번은 그가 롱아일랜드의 주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설계도를 제출했고 승인을 받았다. 장비는 제작에 들어갔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구매자가 친구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는데 그들이 구매자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가 속아서 잘못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너무 넓고 저건 너무 짧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등등이었다. 친구들의 걱정 때문에 그는 조바심이 났다. 구매자는 마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장비를 절대 인수할 수 없다고 했다. 마호니는 말했다. 저는 여러 번 꼼꼼히 체크해 보았고 저희가 옳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죠. 구매자와 친구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롱아일랜드로 구매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와선 빠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흥분이 과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먹을 휘둘러댔습니다. 저와 제가 만든 장비를 비난하곤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구매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있으시죠. 하지만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합니다. 혹 고객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설계도를 주십시오. 이 일을 하는데 이미 2,000달러를 썼지만 그건 잊어버리기로 하죠. 원하신다면 2,000달러는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그 책임은 고객님이 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게 올바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는 이미 평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게 옳지 않다면 신의 가호가 있기만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그 구매자는 이번 시즌에도 이미 두 건의 주문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모욕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제가 일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그 말을 받아치고 변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자제력을 모두 동원해야 했습니다.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며 언쟁을 시작했다면 아마도 법적 소송과 서로에 대한 원한과 재정적인 손실과 더불어 소중한 고객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그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내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반적인 경험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도록 하자. R.V. 크롤리는 뉴욕에 있는 가드너 W. 테일러 목재회사의 판매원이다. 크롤리는 수년 동안에 걸쳐 냉정한 목재 검사관들의 잘못을 지적해왔다. 그가 이긴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그래봐야 그에게 도움되는 것은 없었다. 크롤리 씨는 말했다. 이 목재 검사관들은 마치 야구심판 같아요. 한번 판정을 내리면 절대 바꾸려 들지 않죠. 크롤리 씨는 자신이 논쟁에서 이길 때마다 자신의 회사가 수천 달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롤리 씨는 내 강의를 들으면서 전략을 바꾸어 논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과가 어땠냐고. 다음의 이야기는 그가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이 자신의 공장에 실어온 목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군요. 그의 회사는 목재 하차 작업을 중단했으니 저희더러 당장 와서 물건을 하역장에서 치워달라고 하더군요. 4분의 1 정도를 하차했는데 목재 검사관이 불량률이 55%라고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받지 못하겠다는 거죠. 저는 당장 공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았죠. 보통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제 자신의 경험과 목재 검사관의 지식을 동원해서 등급 평가 규칙을 말하고 다른 검사관들도 목재가 등급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말했다고 설득하고 당신네 목재 검사관이 검사 중 등급을 잘못 해석했다고 했겠죠. 하지만 저는 수업 중 배운 원리를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보니 구매 담당 직원과 목재 검사관은 몹시 기분이 상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말싸움은 물론이고 실제로도 싸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같이 목재를 싣고 있는 차량으로 가서 제가 좀볼 테니 하차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했죠. 검사관에게는 앞에 나서서 이전처럼 불량품은 따로 모아 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물건은 다른 쪽에 쌓고요. 잠시 지켜보고 있자니 그의 조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고, 따라서 그가 규칙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재는 물은 백송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조사관은 단단한 재질의 나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백송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았고, 따라서 이 소나무를 평가하기엔 자질이 부족한 조사관이었습니다. 백송은 제 전공 분야였지만, 그 조사관이 목재 등급을 매기는 일에 제가 한마디 반대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았고 틈틈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저 나무는 만족스럽지 않은지 물었죠. 한순간도 검사관이 틀렸다는 암시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저 앞으로 물건을 선적할 때 그 회사가 원하는 것들만 추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해 말했죠. 친근하고 협조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물건을 던질 때마다 계속 동의를 해주다 보니 검사관의 냉정함은 풀어지고 우리들 사이에 감돌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씩 제가 세심하게 배려하며 던진 말들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불량품이라고 했던 물건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이 사실은 좀더 비싼 등급의 물건이었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제가 이걸 문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예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자신이 백송에 대해 경험이 없다고 인정하고 차에서 목재를 내릴 때마다 제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물건은 왜저 등급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계속 원하는 제품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원하지 않는 제품 쪽에 물건을 놓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정도가 되었죠. 결국 검사관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특정해서 지목하지 않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검사관은 다시 한번 목재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시 들여다보고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수령했습니다. 우리도 대금을 모두 받았죠. 이 하나의 사례만 보아도 알수 있듯이 약간의 요령과 다른 사람에게 그가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 저희 회사는 상당한 현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얻게 된 호의는 값을 매기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19세기 전에 예수는 말했다. 너와 다투는 사람과 급히 화해하라. 마태복음 5장 25절. 다시 말하자면 고객이나 배우자, 입장이 다른 상대방과 논쟁하려 들지 마라. 그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그를 흥분시키지 마라.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필요하다. 예수가 태어나기 2200년 전에 이미 이집트 왕 악토이는 아들에게 현명한 충고를 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 주고 싶은 충고이다. 악토이왕은 4천년 전 어느 날 오후 술을 마시는 중에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야 얻을 게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Show respect for the other man's opinions. Never tell a man he's wrong. 3장. 틀렸다면 인정하라. 나는 뉴욕의 거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 1분만 걸으면 자연상태의 살림이 넓게 뻗어있다. 봄이 되면 블랙베리 덤불에 하얀 거품처럼 꽃이 피어나고 다람쥐들이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키우고 쥐꼬리 망초풀은 쥐꼬리가 아니라 말머리만큼 크게 자라난다. 이 훼손되지 않은 장소의 이름은 포레스트파크이다. 실제로도 포레스트, 즉, 숲이다. 아마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그날 오후와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닐 것이다. 나는 렉스와 함께 이 공원에 자주 산책을 다닌다. 렉스는 내가 키우는 작은 보스턴 불독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작은 사냥개이다. 공원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 나는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렉스를 데리고 다닌다. 하루는 공원에서 말을 타고 있는 경찰관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어 근질근질한 사람이었다. 공원에서 입막이나 목줄도 없이 개가 돌아다니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는 나를 질책했다. 위법인 거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해를 끼치려 해도 끼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생각이라고요? 생각한다고요? 법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저개는 다람쥐를 죽일 수도 있고 아이를 물 수도 있죠. 이번엔 봐드리겠지만 혹 다음에도 저 개가 입마개나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면 판사 앞에서 상황을 말해야 할 겁니다. 나는 순순히 그의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몇 번은. 하지만 렉스는 입마개를 좋아하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운이 좋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얼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 렉스와 나는 어느날 오후 언덕 위를 뛰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놀랍게도 갈색말에 걸터앉은 경찰관이 나타났다. 나는 렉스를 앞장 세우고 곧장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제대로 걸린 것이다. 틀림없다. 그래서 경찰관이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그가 할 말을 해버렸다. 경관님, 현장에서 저를 잡으셨군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알리바이도 변명할 거리도 없네요. 지난주에 개 입마개를 안 채우고 여기 오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셨는데도 말이죠. 글쎄요, 지금은. 경찰관은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저도 아무도 근처에 없으면 이런 작은 개는 마구 뛰놀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럼요. 그런 충동이야 있죠.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위법인 건 사실입니다. 글쎄요. 저런 작은 개라면 누구도 해치지 못하겠는걸요. 경찰관이 오히려 내 말을 반박하고 있었다. 사람이야 못 해치겠지만 다람쥐를 죽일 순 있죠. 나는 말했다. 글쎄요. 자, 지금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군요. 그는 말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죠. 저 녀석을 제가 볼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마음껏 뛰놀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있도록 하죠. 그 경찰관도 인간이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를 원했다. 따라서 내가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하자. 그 경찰관이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라고는 자비심을 보이며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내가 변명을 하며 나를 두둔하려 했다고 하자. 글쎄, 당신이 경찰관과 논쟁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창끝을 겨누는 대신 나는 그가 절대적으로 옳고 나는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인정했다. 빠르고 솔직하고 심지어 열정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그의 편을 들고 그는 나의 편을 들면서 유쾌하게 끝났다. 체스터필드 경도 이 말을 탄 경찰관만큼 예의 바른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경찰관은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내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위협하던 경찰관이었는데도 말이다. 어차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스스로를 비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을 듣느니 자기 자신의 비판을 듣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잡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말하고 싶은 혹은 말할 것 같은 모든 비난을 스스로에게 쏟아부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김이 빠지게 될 것이고, 아마도 열의 아홉은 너그럽고 용서하는 태도를 취하며 당신의 잘못을 최소한으로 줄여 생각할 것이다. 말탄 경찰관이 나와 렉스에게 취했던 태도가 바로 그랬다. 상업 예술가 퍼디넨드 이 e 워러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성마르고 잔소리 심한 아트바이어의 호의를 얻을 수 있었다. 광고와 출판 목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정확해야 합니다. 아주 정확해야죠. 워런 씨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몇몇 미술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주문을 당장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사소한 실수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저는 한 아트 디렉터를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특히 사소한 일을 트집 잡으면서 즐거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올 때마다 기분이 씁쓸했는데 비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이 편집자에게 급하게 작업하는 결과물을 하나 보냈더니 당장 자기 사무실로 뛰어오라는 전화를 하더군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도착해보니 예상하며 두려워했던 그대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적대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할 꼬투리를 잡아 만족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열을 내면 내게 왜 이런저런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자기 비판을 응용해 볼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아무개 씨,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게 맞습니다. 제 실수에는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오래 그림을 그려왔는데도 멍청하게 이런 실수나 저지르고 있군요. 제 스스로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자 그가 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그리 심각한 실수는 아닙니다. 그저.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실수는 바로잡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는 내 말어리를 자르려 들었지만 그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즐기고 있었거든요. 살면서 처음으로 자아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재미있었습니다. 좀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일도 많이 주시는데 그리고 최고의 작품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말입니다. 이 그림은 완전히 다시 그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제 작품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은 후 사소한 부분만 고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제 사소한 잘못 때문에 자신의 회사가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고 했죠. 결국 사소한 디테일 하나였습니다. 애초에 걱정할 가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열심히 자아 비판을 한 나머지 그분에게서 싸울 의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엔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시더군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수표를 주시고 또 다른 작품 하나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변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변명을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는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보자 남북전쟁 당시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E. 리 장군에 대한 사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피켓 장군의 게티즈버그 공격 실패에 대해 리 장군이 자신을, 자신만을 책망했다는 이야기이다 피켓 장군의 돌격은 서구 역사상 가장 빛나고 그림 같은 공격이었다. 피켓 장군 그 자신도 그림 같았다. 그의 적갈색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치렁치렁했고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공격할 때 그랬던 것처럼 전쟁 한가운데서도 매일같이 열렬한 사랑의 편지를 썼다. 그 비극적이었던 7월 오후 피켓장군이 북군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말을 채찍질해 나갈 때 헌신적인 군대는 그에게 환호를 보냈다. 피켓장군은 모자를 삐딱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쓰고 있었다. 근사한 모습이었다. 군대는 환호를 보내며 피켓장군을 뒤따랐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딱 붙어서 행군했다. 깃발은 휘날리고 총검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상당한 행군이었다. 대담하고 장엄한 광경이었다. 이 행군을 지켜보는 북군 측에서도 찬탄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피켓 장군의 군대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과수원과 옥수수 밭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협곡을 건너며 몰아쳐갔다. 그러는 줄곧 적의 대포가 그들 주변 이곳저곳에 무시무시한 구멍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몰아쳤다. 그 너무나 단호한 공격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듯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북군의 보병이 숨어 있던 묘지능선 돌담 뒤에서 몸을 일으켜 일제 사격하기 시작했다. 피켓 장군의 군대는 이 기습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산마루는 거대한 화염으로 뒤덮인 도살장이자 불타오르는 화산이 되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한 명을 제외하고 피켓 장군 휘하의 모든 지휘관이 쓰러졌다. 5천명에 달하는 부하 중 5분의 4가 이미 쓰러진 다음이었다. 최후방 공격 부대를 이끌고 있던 아미스테드가 앞으로 뛰쳐나와 돌담을 뛰어넘고 자신의 칼끝에 모자를 꽂아 흔들며 소리쳤다. 저놈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군대는 아미스테드의 명령을 따랐다. 그들은 벽을 뛰어넘어 북군을 총검으로 찌르고 개머리판으로 적의 머리를 박살내고 묘지 능선에 남군의 깃발을 꽂았다. 깃발은 잠시 동안만 그 자리에서 휘날렸다.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남군의 절정기였다. 하지만 빛나고 영웅적이었던 피켓 장군의 돌격은 종말의 서막이었다. 리 장군은 실패했다. 리 장군은 북군을 돌파할 수 없었다. 리 장군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남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리 장군은 슬프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남부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에게 사직서를 보내고 자기 대신 젊고 유능한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했다. 리 장군이 끔찍한 패배를 낳은 피켓 장군의 돌격을 다른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했다면 수도 없이 많은 책임자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몇몇 사단장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병대가 제 시간에 도착해서 보병의 공격을 지원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엉망이었다. 하지만, 리장군은 고상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다. 엉망진창으로 유혈이 낭자한 피켓장군의 군대가 남군 진영으로 간신히 퇴각해 올 때, 로버트 이일리 e. 장군은 혼자서 말을 타고 나가 일일이 이들을 맞이하며 숭고하다고까지 할수 있는 자비판을 스스로에게 퍼부었다. 이 모든 건내 잘못이야. 그는 고백했다. 내가, 나라는 개인이 이 전투에서 진 거야. 역사상 이렇게 용기와 기계를 보이며 패배를 인정한 장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엘버트 허버드는 미국을 들썩이게 만든 독창적인 작가 중 하나이다. 그의 날카로운 문장들은 격렬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던 허버드는 그 적들을 오히려 친구로 바꿔놓고는 했다. 예를 들어 열에 바친 한 독자가 허버드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저런 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허버드를 이렇게 저렇게 불렀을 때 엘버트 허버드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도 제 생각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썼던 내용을 오늘 읽어보니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근처에 오시게 되면 같이 이 문제에 대해 탈탈 털어보기로 하죠. 굳은 악수를 보냅니다. 이만총총 당신을 이런 식으로 상대해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겠는가? 우리가 오를 때는 부드럽고 요령 있게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자. 솔직히 말해보자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럴 때는 빠르고 분명하게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하자. 이 방법은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을 옹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기도 하다. 옛 속담을 기억하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 따라서 사람들을 당신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규칙 3.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본명이 인정하라. If you are wrong, admit it quickly and emphatically. 화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당신이 화가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하자. 당신은 감정을 배설했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도 당신의 기쁨을 같이 나눌까? 당신의 호전적인 어조와 적대적인 태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어 줄까? 우드로 윌슨은 말했다. 당신이 주먹을 주고 내게 다가온다면 나도 당신만큼 주먹을 꽉줄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와서 앉아서 같이 논의해 봅시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왜 다른지 이해하려 노력해 봅시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는 점은 많지 않고 동의하는 점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솔직함과 함께하겠다는 욕망만 있으면 우리는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디 록펠러 주니어야말로 우드로 윌슨이 말했던 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다. 1915년 록펠러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경멸받는 사람이었다. 미국 산업 역사의 길이 남을 유혈파업이 콜로라도주에서 2년 동안이나 벌어지고 있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적대적인 광부들은 콜로라도 석유 강철 회사에 더 많은 임금을 요구했다. 록펠러는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자산은 파괴되고 군대가 개입했다. 유혈이 낭자했다. 광부들은 총에 맞았다. 시체들은 총알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혐오로 불타오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록펠러는 파업 노동자들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록펠러는 이 일을 해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하자. 록펠러는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몇 주를 보낸 다음 파업 대표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걸작이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연설로 인해 록펠러를 집어삼키려 했던 거센 폭풍과 파도는 잠잠해졌다. 오히려 록펠러는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다. 이 연설은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사실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파업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격렬하게 싸워왔던 임금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반구도 없이 작업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이 놀라운 연설의 시작 부분이다. 이 연설이 얼마나 우호적이고 상냥한지에 주목하며 읽어보라. 록펠러가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들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를 목매달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하지만 록펠러는 마치 의료 선교사들을 대하듯 친절과 예의를 다해 이들을 대했다. 그의 연설은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빛난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분들과 자녀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친구로 상호우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만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호의 덕분입니다. 다음은 록펠러 연설의 첫 부분이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이 훌륭한 회사 직원 대표분들을 경영자와 관리자들과 더불어 처음으로 만나는 운 좋은 날이니까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 모임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이 2주 전에 열렸더라면 저는 여러분 대부분께 낯선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겨우 몇 명의 얼굴이나 알아봤겠죠. 하지만 지난주에 저는 남부탄전의 모든 광산촌을 찾아 자리를 비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표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방문해 아내분들과 자녀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친구로 만난 셈입니다. 상호 우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이 모임은 노사 간의 대표 모임이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호의 덕분입니다. 저는 노동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저는 주주와 임원진을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이 연설이야말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기술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가 아닐까. 록펠러가 다른 방법을 취했다고 가정해보자. 록펠러가 광부들과 논쟁을 벌이며 그들 면전에 냉정한 사실들을 제시했다고 해보자. 어조와 암시를 통해 광부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고 해보자. 모든 논리를 동원해 광부들이 틀렸음을 증명했다고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더 많은 분노, 더 많은 혐오, 더 많은 폭동만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과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하도록 만들 수 없다. 야단치는 부모, 군림하려 드는 사장과 남편, 잔소리를 늘어놓는 배우자 모두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억지로 그 사람들을 당신이나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친절하고 우호적이라면 그들을 더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링컨도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미 100년 전에 했던 링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는 오래된 격언은 진실이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벌꿀 한 방울이다. 당신이 벌꿀 대신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다. 비즈니스맨들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편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배우는 중이다. 예를 들어보자. 화이트 자동차 회사에 2,5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유니온 숍을 외치며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사장이었던 로버트 F 블랙은 화를 내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들을 협박하며 독재자, 공산주의자들이나 늘어놓을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업 노동자를 두둔했다. 그는 클리블랜드 신문의 광고를 내어 파업 노동자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도구를 내려놓은 데 대해 칭찬했다. 파업이 느슨해지자 블랙은 야구 배트와 글로브를 사서 전해주며 공터에서 야구를 하라고 권장했다.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볼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예약해 주었다. 블랙의 우호적인 태도는 그런 태도가 언제나 불러오는 반응을 낳았다. 우호적인 태도는 우호적인 태도를 낳기 마련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빗자루, 삽, 쓰레기통을 빌려서 공장 주변의 성냥 종이 담배꽁초를 죽기 시작했다. 상상해 보라.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을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치우고 있는 광경이다. 그 일은 길고 격렬했던 미국 노동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던 사건이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파업은 타결되었다. 서로 간에 적대감이나 원한 같은 건 없었다. 신을 연상시키는 외모를 가지고 신처럼 변론했던 다니엘 웹스터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변호사였다. 하지만 웹스터조차 다음과 같이 우호적인 말로 그의 강력한 주장을 시작했다. 배심원 여러분이 고려하시겠지만 아마도 이런 점은 신사분들께서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놓치시지는 않으리라 믿는 몇몇 사실들을 보여드리자면, 혹은 인간 본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같은 말이었다. 웹스터는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웹스터는 부드럽게 말했고, 침착하고 우호적인 접근 방식을 이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유명해질 수 있었다. 당신이 파업을 해결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든가, 배심원 앞에서 변론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깎고 싶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호적인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엔지니어였던 OL 스트럽은 임대료를 깎고 싶었다. 주인은 냉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스트럽은 주인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수업 시간에 말했다. 편지에서 임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아파트를 비우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사실은 이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조금 싸지기만 한다면 더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임차료 인하를 시도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게 집주인은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다루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한번 시도해보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아야겠다. 제 편지를 받자마자 집주인은 비서를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간에서 찰스 슈어부가 가르쳐 주었던 대로 그를 맞았습니다. 호의와 상냥함이 가득한 말과 표정으로요.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정말 마음에 든다는 말부터 꺼냈죠.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칭찬하고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칭찬한 다음 사정만 된다면 1년을 더 있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어떤 임차인에게도 그런 말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주인은 제게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들에 대해 불평하는 거죠. 한 임차인은 그에게 14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 몇몇 편지는 정말 모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임차인은 자기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코 고는 소리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임대 계약을 깨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임차한 방에 만족한 분을 보게 되어 참 안심이 됩니다. 그리곤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임대료를 조금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더 많이 깎아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단숨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주인은 떠나시다가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리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임차료를 깎으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다른 임차인과 똑같이 실패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친근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접근 방식이 성공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이번에는 여성의 예를 들어보겠다. 가든 시티의 도로시 데이 부인은 롱아일랜드 해변에 살고 있는 사교계 인사이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에서 5찬회를 가졌어요. 저에겐 중요한 행사였죠. 당연히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호텔 급사장 에밀은 이런 문제에서 제 유능한 조수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망만 주더군요. 오차는 실패였습니다. 에밀은 볼 수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일을 처리하라고 웨이터만 한명 보냈더군요. 그런데 이 웨이터는 최고의 서비스가 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빈에게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서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은 주빈의 커다란 접시에 보잘것 없는 작은 샐러리 한 토막만 서빙할 정도였죠 고기는 질겼고 감자는 기름두성이었습니다 끔찍했어요 저는 화가 나 씩씩거렸죠 이 힘든 상황에서도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에미를 볼 때까지 기다리자 마음껏 퍼부어줘야지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인간관계 강연을 들었죠. 듣다 보니 에밀에게 질책하는 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봐야 에밀은 기분 나빠하고 제게 적개심을 가지겠죠. 앞으로 저를 도와주겠다는 의지도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에밀이 음식을 산 것도 아니고 그가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웨이터들이 모자란 건 에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밀을 질책하는 대신 상냥하게 대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그를 인정하는 말로 말문을 열기로 했죠. 이 접근 방식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 날 에밀을 만났습니다. 에밀은 자신을 옹호하려는 듯 이미 화가 나 있고 싸우고 싶어 안달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죠. 여기 보세요 에밀. 제가 연애를 베풀 때마다 당신이 제 뒤에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당신은 뉴욕 최고의 급사장이에요. 저는 당신이 음식을 구매하지 않았고 요리하지도 않았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수요일에 일어났던 일은 당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구름이 거쳤습니다. 에밀은 환하게 웃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인, 문제는 부엌이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제게 다른 파티 계획이 있어요. 에밀, 당신의 조언이 필요해요. 우리 부엌 쪽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좋을까요? 어, 그럼요, 부인. 물론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 저는 또한 번의 오찬을 개최했습니다. 에밀과 제가 같이 메뉴를 정했죠. 에밀의 팁은 반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잘못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해보니 식탁은 스무 송이가 넘는 아메리칸 뷰티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에밀이 계속 시중을 들었습니다. 영국 여왕을 위한 연애라도 그보다 더 관심을 쏟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음식은 훌륭했고 제대로 데워져 나왔습니다. 서비스는 완벽했습니다. 메인 요리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의 웨이터가 서빙을 할 정도였어요. 마지막 식후 입가심용 민트 사탕은 에밀이 직접 서빙했습니다. 막 떠나려던 참에 주빈이 묻더라고요. 급사장에게 마법이라도 걸었나요? 이런 정도의 서비스 이만큼의 관심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녀의 말은 옳았습니다. 저는 상냥한 접근과 진심 어린 인정을 가지고 마법을 건 거죠. 오래전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미주리 북서부에 있는 시골 학교까지 숲을 가로질러 맨발로 걸어다니곤 했다. 하루는 학교에서 해와 바람에 대한 우화를 읽었다. 해와 바람은 누가 더 강한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바람이 말했다. 내가 더 세다는 걸 보여줄게. 저기 코트를 입고 있는 노인이 보이지? 너보다 더 빨리 그의 코트를 벗기는 걸로 내기를 하지. 그래서 해는 구름 뒤로 숨었다. 바람은 세차게 입김을 불어댔다. 마치 태풍 같았다. 하지만 바람이 세 개의 입김을 불어대면 될수록 노인은 코트를 꽁꽁 동염했다. 결국 바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내 잔잔해졌다. 그 다음에는 해가 구름 뒤에서 나왔다. 해는 친근하게 노인에게 미소를 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코트를 벗었다. 해는 바람에게 부드러움과 친절은 분노와 힘보다 강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어릴 때 읽었던 이 우화가 주었던 교훈은 보스턴이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꿈에도 살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 우화가 보스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임을 보여준 사람은 비박사였다. 의사였던 비 박사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0년 후내 강의를 듣는 학생이 되었다. 다음은 비 박사가 수업 중 들려준 이야기다. 그 시절 보스턴 신문들은 가짜 의료 광고로 시끄러웠습니다. 낙태 전문 의사도 광고를 했고, 남성 질환을 치료한다고 하고서 남성성을 잃는다거나 다른 끔찍한 질병을 암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희생자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돌팔이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치료라고는 환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조치나 하는 거였죠. 낙태 전문의라는 사람들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 안 되는 벌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아니면 아예 경찰의 손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스턴에 있던 선량한 시민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분개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단을 내리치고 신문들을 비난하며 하느님께 이러한 광고를 멈추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시민단체, 기업인, 여성단체, 교회, 청년단체 모두가 지탄하고 비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의회에서는 이 부끄러운 광고를 불법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뇌물과 정치적 영향력에 좌절되었습니다. 비박사는 당시 보스턴 기독 면려회 산하 훌륭한 시민교육위원의 의장이었다. 그가 속했던 위원회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다. 이 의료범법자들과의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보였다. 그러다 어느 늦은 밤, 비박사는 보스턴 사람 그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바로 친절, 공감, 이해를 시도한 것이다. 사실 비 박사는 신문 발행인들에게 광고를 그만 게재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대신 비 박사는 보스턴 헤럴드 발행인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 신문을 좋아하는지 말했다. 자신이 언제나 이 신문을 읽는 까닭은 뉴스는 깨끗하고 선정적이지 않으며 사설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읽어도 좋은 멋진 신문이라고 말했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최고의 신문이고, 미국 전역에서도 가장 좋은 신문 중 하나라고 했다. 하지만, 비 박사는 다음 말을 이었다. 제 친구 하나가 어린 딸이 있는데, 요전날 그 어린 딸에게 신문에 실린 광고 중 하나를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은 친구에게 몇몇 표현에 대해 물어보았지요. 솔직히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당신의 신문은 보스턴에서도 훌륭한 가정에 들어갑니다. 내 친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어린 딸이 있다면 그런 광고들을 읽게 내버려두겠습니까? 딸이 그런 광고를 읽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곤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당신 신문처럼 훌륭한 신문, 다른 모든 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신문이 도대체 왜 딸아이가 보게 될까 두려운 광고를 싣고 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수많은 당신 신문 구독자들도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틀 후 보스턴 헤럴드 편집장은 비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비 박사는 그 편지를 무려 30년 동안 보관해 오다가 내 강의를 듣는 동안 내게 주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그 편지가 내 앞에 놓여 있다. 1904년 10월 13일에 보낸 편지다. 친애하는 비 박사님. 11일자 보내주신 편지에 답장을 해 드려야겠다는 의무감에 팬을 들었습니다. 편지는 저희 신문 편집장에게 보내셨지만 제가 이 신문을 책임지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해오던 조치를 취하도록 결심하는데 당신의 편지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가능한 한 모든 불쾌한 광고를 보스턴헤럴드에 싣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보험 카드, 질세청용 주사기 등등의 광고는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번에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는 다른 의료 광고들은 철저하게 편집하여 절대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편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만 총총 WE하스켈 발행인, 이솝은 크로이소스 궁전에 살던 노예로 예수가 태어나기 600년 전 인류에게 영원히 남을 우화들을 지어냈다. 그가 가르친 교훈들은 2500년 전 아테네에서만큼이나 현재 보스턴이나 버밍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햇볕은 바람보다 빠르게 코트를 벗길 수 있다. 친절과 우호적인 접근 그리고 인정은 세찬 위협이나 폭풍 같은 비난보다 훨씬 더 쉽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링컨의 말을 기억하라.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집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사람들을 당신 의견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는 잊지 말고 네 번째 규칙을 사용하라. 규칙 4.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백인인너 프렌들리 웨이. 오장 소크라테스의 비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부터 이야기하지 마라. 상대방과 당신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라. 가능하다면, 둘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라. 다른 사람에게 처음부터, 네, 네, 라는 말을 하게 만들어라. 가능하면, 아니요 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라. 오버스트릿 교수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라는 반응은 극복하기 매우 힘든 장애물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자존심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한다. 그가 나중에 아니요라는 반응이 경솔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소중한 자존심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일단 어떤 것을 말하고 나면 그 말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을 솜씨 있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많은 내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러므로써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심리적 과정을 작동시킨다. 마치 당구공의 움직임과도 같다. 일단 한 방향으로 공을 쳐서 전진시키면 나중에 방향을 바꿀 때 힘이 들고 아예 반대 방향으로 튀기려면 더큰 힘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심리적 패턴은 명확하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라는 말을 하고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그 사람은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된다. 분비기관, 신경계, 근육을 포함한 그의 몸 전체가 거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잠깐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눈에 띌 정도로 몸이 움츠러들거나 혹은 움츠러드는 기미를 보이게 된다. 요컨대, 신경, 근육계 전체가 어떤 일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오히려 몸을 앞으로 움직이며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네 라는 대답을 좀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로 관심을 유도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내 네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무시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적대시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듯하다.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들과 회의를 하게 되면 보수적인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만일 그 진보주의자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이어서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진보주의자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경우였다면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라고밖에 할수 없다. 어떤 학생에게 혹은 고객에게, 아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처음부터 아니요라고 말하게 만든다면 그 뻣뻣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너무도 많은 지혜와 성인이나 가질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뉴욕시 그리니치 저축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는 제임스 에버스는 이러한 내내 방법이 아니었다면 확보할 수 없었을 고객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분은 계좌를 개설하러 오셨죠. 저는 그분이 써넣어야 할 서류를 드렸습니다. 몇몇 질문은 흔쾌히 답을 주시더니 어떤 부분에서는 딱 잘라 대답을 안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인간관계를 공부하기 전이었다면 이 장래 예금주께 은행에 이 정보를 주시지 않으면 계좌 개설을 못해드린다고 했겠죠. 예전에 바로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창피합니다. 당연히 그런 식의 최후 통첩을 하면 기분은 좋았죠. 누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지 보여주니까요. 은행의 규칙과 규정은 위반할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사업상의 일을 주려고 은행에 오시는 분을 환영하는 방식도 아니고, 하물며 그분들께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드릴 수도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센스를 조금 발휘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은행이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말해보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처음부터 내내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분이 제시하길 거절한 정보들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돌아가셨는데 은행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행이 법적인 자격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돈을 이체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이름을 여기에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혹시라도 고객님 사망 시에 저희가 실수 없이 지체하지 않고 고객님이 바라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금 그분은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 분의 태도는 누그러지고 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깨달으셨기 때문이죠. 은행을 나서기 전이 젊은 분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수령인으로 지정한 신탁 계정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대로였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모든 질문에도 기꺼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네, 네 라는 말을 하시다 보니 그분은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는 완전히 잊고 제가 제안드린 대로 모든 일을 즐거운 기분으로 해주셨습니다. 조셉 앨리스는 전자기기 제조회사 웨스팅하우스의 세일즈맨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가 맡은 구역에는 저희 회사가 물건을 정말 팔고 싶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 전임자는 10년씩이나 그분을 찾아갔는데 물건은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제가 그 구역을 맡은 다음에 저도 3년을 꾸준히 찾아갔습니다만 아무런 주문도 받지 못했죠. 결국 13년에 걸쳐 찾아가고 설득한 끝에 몇 개의 모터를 팔수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든다면 몇백 개를 더 주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대가 컸죠. 괜찮을 거라고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 의기양양하게 그분을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기분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앨리슨, 더는 당신으로부터 모터를 못 사겠어요 왜 그러시죠?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신 내 모터는 너무 뜨거워요 손을 댈수 없어요 저는 언쟁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내 반응을 이끌어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스미스씨,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 모터가 너무 뜨거우면 더는 사지 마셔야죠. 미국 전기 제조업 협회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더 뜨거워지는 모터를 사면 안 되겠죠. 기관장은 동의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네 라는 반응을 끌어낸 거죠 미국 전기제조업협회 규정에 따르면 전격 모터는 실온보다 40도 이상 뜨거워지면 안 되지요 맞나요? 네 기관장도 동의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당신 내 모터는 훨씬 뜨거워요 저는 논쟁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죠 이 공장의 온도는 얼마나 되죠? 어... 섭씨 24도 정도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온이 24도이고, 거기에 40도를 더하면 64도군요. 64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 손을 대고 있으면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관장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터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제안했죠. 그래요. 듣고 보니 당신 말이 옳군요. 기관장이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사소한 이야기를 잠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기관장은 비서를 부르더니 다음 달에 3만 5천 달러에 상당하는 주문서를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천 달러를 쓰고도 원하던 바를 얻지 못한 후에야 비로소 논쟁해봐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그 사람에게 네, 네 라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흥미로운 일이라는 걸 배웠죠. 아테네의 잔소리꾼이라 불리던 소크라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가 맨발로 다니고 머리가 벗겨진 40세가 되어 19세 소녀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의 명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역사상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었던 일을 해냈다. 인류의 사유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죽은 지 23세기가 지난 지금도 소크라테스는 언쟁으로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던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그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고 말했을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기에는 너무나 인간관계에 능숙했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불리는 그의 방법은 내내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끝없이 많은 동의를 받아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결국은 상대방이 바로 몇분 전에 격렬하게 비판했던 결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픈 기분이 든다면 맨발의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고 상냥하게 질문을 던져라. 내내 반응을 이끌어낼 질문을 던져라. 중국에는 동양에 변하지 않는 오랜 지혜를 담은 속담이 있다. 사뿐이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오랜 문화를 지닌 중국인들은 5천년씩이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리고 이 깊은 통찰을 얻은 것이다. 사뿐이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다섯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5.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네, 네라고 말하게 하라. Get the other person saying yes, yes immediately. 6장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 밸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려고 할때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특히 세일즈맨들이 이러한 값비싼 실수를 잘 저지른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내버려두어라. 상대방은 자신의 일과 문제에 대해서 당신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라.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 경우 말 허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한 일이다. 상대방은 표현해달라고 울부짖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인내심 있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어라. 진심으로 경청해라.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힘을 실어주어라. 이러한 방법이 비즈니스에서도 통할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다. 몇년 전, 미국 최고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1년치 내장재 직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새 제조업체가 직물 견본을 만들었다. 자동차 회사의 중역들이 이 견본을 조사했고, 제조사들에게 공지를 보냈다. 정해진 날에 제조사 대표에게 자신 회사의 천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제시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제조사 중 하나의 대표인 GBR은 이우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RC는 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했다. 제가 회의에서 중역들을 만나야 할 차례였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모기 소리조차 낼수 없었죠. 방으로 안내를 받아 가보니 직물 엔지니어, 구매 담당 직원, 판매 부장, 사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 힘을 전에 말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끄끄거리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테이블에 둥글게 앉아 있어서 저는 종이에 이렇게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해드리기로 하죠. 그리고 사장이 제 대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장은 제 견본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장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 대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토론 중에도 계속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약간의 제스처만 했을 뿐입니다. 이 아주 특이했던 회의 결과 저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무려 160만 달러에 상당하는 내장 재직물 50만 야드의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커다란 계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계약을 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하려던 제안은 엉망이었거든요. 정말 우연히도 저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전기회사의 조셉 S 웹도 똑같은 발견을 했다. 웹씨는 풍요로운 펜실베이니아 더치 농부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조사를 나갔다. 그들은 17에서 18세기에 독일과 스위스에서 이주하여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왜이 사람들은 전기를 쓰지 않죠? 웹씨는 관리가 잘된 농장을 지나며 그 지역 판매 대리인에게 물었다. "구두쇠들이에요. 아무것도 사려 들지 않아요." 판매 대리인은 굳이 혐오를 감추지 않으며 말했다. "게다가 우리 회사를 싫어해요. 시도는 해 봤는데 가망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웹은 어쨌든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한 농가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조금 열렸고 거기로 드럭앤브로드 부인이 고개를 빠끔이 내밀었다. 다음은 웹 씨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다. 회사의 판매 대리인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면전에서 문을 꽝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노크를 했죠. 그랬더니 다시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마구 퍼부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로켄브로드 부인, 성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기를 팔러 온게 아닙니다. 저는 달걀을 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조금 더 열고는 의심에 찬 눈으로 저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훌륭한 도미니크종 닭을 키우시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신선한 계란을 열알 정도 사고 싶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내 닭들이 도미니크종인지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거죠 저도 닭을 키웁니다 하지만 저렇게 멋진 도미니크 닭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그냥 당신이 키우는 달기 낳는 계란을 쓰시죠?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닭들은 레그온 종이라 하얀 달걀을 낳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만드실 테니 케이크 만들 때는 하얀 달걀은 갈색 달걀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죠. 그런데 제 아내는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하니 어쩔 수 없죠. 이미 이때쯤엔 드럭켄 브로드 부인은 현관까지 나와 있었고 태도도 싹싹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농장에서 근사해 보이는 버터치즈 제조 설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이었죠 드럭켄 브로드 부인 솔직히 남편분이 버터를 가지고 돈을 버시는 것보다 부인이 달글치시면서 돈을 더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빵! 그녀는 터졌습니다. 정말 빵하고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즐거운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만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머저리 같은 할아버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셨죠. 할머니는 양계장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양계장을 둘러보는 동안 여러 작은 장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였죠. 저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몇 사료들을 추천하고 온도에 대해서도 말했고 어떤 점에서는 할머니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곧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자신의 이웃이 닭장에 전등을 설치해서 대단한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할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수 있을지 제 솔직한 의견을 원했습니다. 2주 후 드로켄 브로드 부인의 도미니카 암탉들은 만족한 소리로 꼬꼬댁거리며 몸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전등불 아래서요. 저는 주문을 받았고 할머니는 더 많은 계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했고 모두에게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이야기의 요점입니다만 할머니에게 전기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 펜실베이니아 더치 농장에 전기를 팔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겐 물건을 팔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사도록 해야 하는 거죠. 최근에 뉴욕 헤럴드 트리뷴 금융면에 커다란 광고가 실렸다.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경험 많은 사람을 구하는 구인 광고였다. 찰스 티 쿠벨리스는 광고를 보고 회신용 번호로 이력서를 보냈다. 며칠 후 인터뷰하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회사에 찾아가기 전 쿠벨리스는 월스트리트에서 몇 시간이고 오가며 자신이 찾아갈 사업체를 만든 사람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정보란 정보는 다 찾아냈다. 인터뷰 중 쿠벨리스는 말했다. 당신 회사와 같이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인연을 맺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8년 전에 책상이 있는 방 하나와 속기사 한 명만으로 창업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웠던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그 사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장은 손에 단돈 450달러와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창업을 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어떻게 좌절과 싸웠고, 어떻게 조롱을 이겨냈으며,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일했고,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했으며, 모든 난관을 뚫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도 자신에게 정보와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사장은 그런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만한 자격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마지막에 가서야 사장은 쿠벨리스 씨에게 그의 경력에 대한 짧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는 부사장 중한 명을 불러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람 같습니다. 쿠벨리스 씨는 자신의 미래의 고용주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그때까지 이루었던 모든 업적에 대해 알아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부분의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호의적인 인상을 낳았다. 사실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어놓는 자랑을 듣느니 자신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 드라로슈프코는 말했다.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은 왜 진실인가? 친구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때 친구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독일 속담이 있다. Die Leinste Freud ist d e s c h a d e n f r e u d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될 것이다. 순수한 기쁨이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불행할 때 느끼게 되는 사악한 기쁨이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 그렇다. 우리의 업적 따윈 부풀려 이야기하지 말도록 하자. 겸손해지자. 그게 언제나 성공의 비결이다. 업인 콥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한 법률가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콥에게 말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콥씨, 당신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코흡은 대답했다. 분해 넘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당신이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나 나는 앞으로 백년만 지나도 완전히 잊힐 사람들이다.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성취로 다른 사람을 지겹게 만들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러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만들자. 생각해 보면 당신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다. 당신이 바보가 아닐 수 있는 까닭을 알고 있는가. 대단한 것도 아니다. 당신의 갑상선에 있는 몇 푼의 가치도 안 나가는 요오드 덕분이다. 의사가 당신 목에 있는 갑상선을 열어 얼마 안 되는 요오드를 빼낸다면, 당신은 바로 바보가 되어 버릴 것이다. 골목에 있는 약국에서 5센트만 주면 살수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요오드가 당신과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다. 단 5센트의 요오드가 별로 자랑스러워할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여섯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6.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Let the other man do a great deal of the talking. 7장 협조를 얻는 방법 당신은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발견한 생각을 더 믿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제안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게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예를 들어보자. 내 강의를 들었던 필라델피아의 아돌프 셀츠 씨는 의욕이 없고 기강이 흐트러진 자동차 세일즈맨 집단에 열의를 불어 넣을 필요를 느꼈다. 영업회의를 소집하고 셀츠는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부하 직원들이 말하는 동안 셀츠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칠판에 적었다. 그런 다음 셀츠는 말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는 것을 모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말씀해주세요. 빠른 대답이 이어졌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정직, 결단력, 낙관주의, 팀워크,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하기 등등이었다. 한 사람은 자원해서 하루에 14시간을 일하겠다고 했다. 회의는 용기와 열의로 가득 찬 상태에서 끝났다. 그 결과 엄청난 판매 증가가 있었다고 셀츠 씨는 내게 말해 주었다. 직원들은 저와 일종의 도덕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셀트 씨는 말했다. 제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한 그들도 자신이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거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 같이 의논해 주는 일이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활력소였습니다. 누구도 강제로 물건을 사고 싶어하지 않고 누구나 명령을 받기 싫어한다. 우리는 스스로 원해 물건을 사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편을 훨씬 더 선호한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 욕구,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좋아한다. 유진 웨슨의 예를 들어보자. 웨슨은 인간관계 원리를 배우기 전에는 자신이 받을 수도 있었던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날렸던 사람이다. 웨슨 씨는 의류 스타일리스트와 직물 제조사들을 위한 디자인을 만드는 스튜디오에 스케치를 팔았다. 웨슨 씨는 3년에 걸쳐 매주 한번 이상 뉴욕 최고 스타일리스트 중한 명을 찾아갔다. 제가 만나겠다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웨슨 씨는 말했다. 하지만 한 번도 구매를 하지 않으셨어요. 매번 세심하게 제 스케치를 들여다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웨슨 씨. 이번에는 같이 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150번의 실패가 있은 후, 웨스는 자신이 상투적 방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한 주에 한 번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열의를 갖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했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았다. 웨스는 작업하던 대여섯 장의 스케치를 집어들고, 스타일리스트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웨스는 말했다. 가능하시면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그림들이 당신에게 쓸모 있으려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알려주시겠어요? 스타일리스트는 한 마디도 않고 한참 동안 스케치들을 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여기 두고 가세요, 웨슨 씨. 며칠 있다 오셔서 다시 저를 찾으세요. 웨스는 사흘 후 다시 들렀다. 그리곤 그 사람의 제안을 듣고 자신의 화실로 스케치들을 가지고 가서 스타일리스트의 생각대로 그림을 마감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림을 전부 팔았다. 여기까지가 아홉 달 전에 벌어졌던 일이다. 그 이후 이 스타일리스트는 수십 점의 다른 스케치들을 주문했다. 모두가 스타일리스트의 생각대로 그려진 그림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웨스는 수수료로 1600달러 이상을 받았다. 웨스는 말했다. 이제는 왜 제가 이 구매자에게 그림을 팔지 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그분께 밀어붙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은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분께 그분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이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저는 이제 그분께 그림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냥 사시는 거죠. 뉴욕 주지사 재임 중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는, 공화당의 지도급 정치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들이 극력 반대하던 개혁을 이루어냈다. 다음은 루스벨트의 방법이다. 중요한 공직이 빌 때마다 저는 지도급 정치인들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를대로 다른 정당 정치인을 제시하죠. 그들이 신경 써줘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면 대중들이 인정하지 않을 테니 정치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도급 정치인들은 다른 정당인의 이름을 댑니다. 계속 공직을 맡아오던 사람이죠. 별로 반대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이 사람은 대중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자리에 좀더 적합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되면 그들은 제법 괜찮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주 괜찮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저는 일단 지도급 정치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곤 한번더 추천을 해달라고 하죠. 지도급 정치인들이 하는 네 번째 추천은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 때가 되면 지도급 정치인들은 아마 저라도 선택했을 사람의 이름을 대기 마련입니다.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저는 그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 임명에 대해 받는 모든 찬사는 그 지도급 정치인들께 돌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당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기쁘게 해줄 차례다. 지도급 정치인들은 루스벨트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들은 공무원법이나 법인세법과 같은 전면적인 개혁을 지지해 주었다. 기억하라. 루스벨트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았으며 그들의 충고를 존중해 주었다. 루스벨트가 주요 공직에 사람을 임명해야 할때 지도급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 사람을 뽑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 임명할 사람을 생각한 건 바로 자신들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자동차 딜러는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한 구두쇠 스코틀랜드인과 그의 아내에게 중고차를 팔수 있었다. 이 딜러는 스코틀랜드인에게 여러 대의 차를 보여주었지만 항상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다. 이 차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고 저 차는 상태가 좋지 않고 가격은 늘 너무 비쌌다. 언제나 너무 비쌌다. 이 시점에서 마침 내 강의를 듣고 있던 딜러는 수업을 듣는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 우리는 그에게 그 스코틀랜드 사람에게 물건을 팔려고 애쓰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 대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물건을 사도록 만들라고 했다. 스코틀랜드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자신이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괜찮은 소리처럼 들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딜러는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며칠 후한 고객이 중고차를 팔고 그 가격을 포함해 새 차를 사겠다고 왔다. 이 중고차가 스코틀랜드 사람 마음에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딜러는 전화를 걸어 스코틀랜드인에게 말했다. 부탁하건대 와서 조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 도착하자 딜러는 말했다. 고객님은 물건을 잘 알아보시잖아요. 차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시죠. 이 차를 한번 보시고 운전해 보시고 제가 이 차에 얼마나 보상해 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코틀랜드인은 만면에 커다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딜러가 그의 조언을 구했다. 그의 능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그는 자메이카에서 퀸즈까지 갔다가 포레스트힐스까지 차를 몬 다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충고했다. 300달러를 주고 차를 사신다면 잘 사는 겁니다. 제가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산다면 고객님이 그 가격에 다시 구매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딜러는 물었다. 300달러라고? 물론이다. 그의 생각이고 그의 평가였다. 거래는 즉각 이루어졌다. 한 엑스레이 제조업체는 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브루클린의 가장 커다란 병원 중 하나의 장비를 팔았다. 이 병원은 건물 하나를 증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방사성과를 설치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방사성과를 책임지고 있던 엘 박사는 세일즈맨들에 치여 일을 못할 정도였다. 모든 세일즈맨마다 자기네 장비가 최고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한 제조사는 좀더 세련된 방법을 이용했다. 제조사 사장은 인간 본성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저희 회사가 최근에 새로운 엑스레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비의 첫 선정물이 저희 사무실에 막 도착했습니다. 장비가 완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장비를 좀더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해 주시고 박사님의 일에 이 장비가 어떻게 하면 좀더 도움이 될지 조언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 시간에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 차를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엘박사는 수업에서 이 일에 대해 말해 주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했습니다. 엑스레이 제조사가 제 조언을 구한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주에는 매일 밤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그 장비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장비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 장비를 제게 판매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위해 그 장비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제가 한 거죠. 저는 훌륭한 품질이라고 제 자신을 설득했고, 그 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에드워드 M 하우스 대령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국내외 문제들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윌슨은 내각의 어떤 관료보다도 하우스 대령의 내밀한 충고에 의지했다. 대령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다행히 우리는 알고 있다. 하우스 자신이 그 방법을 아서 디 호든 스미스에게 말해 주었고, 스미스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쓴 글에서 하우스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알게 된후 저는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생각을 무심히 그의 머리에 심어 놓아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백악관을 방문해서 대통령께 어떤 정책에 대해 조언을 드렸는데 대통령은 마뜩 참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녁 테이블에서 제 제안을 마치 자신의 생각처럼 꺼내시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우스가 대통령의 말을 가로막고, 그건 당신 생각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죠. 라고 말했을까? 물론 아니다. 하우스는 그러지 않았다.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우스는 다른 사람의 찬사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단지 결과만을 원했다. 하우스는 윌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생각은 대통령 자신이 떠올린 생각이라고 계속 믿도록 내버려 두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하우스는 윌슨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윌슨에게 찬사를 퍼부었다. 당신이 내일이라도 만나게 될 사람이 우드로 윌슨과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럴 때 하우스 대령의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자. 몇년전 뉴브런즈 위계 살던 한 사람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나를 고객으로 만들었다. 당시 나는 낚시와 카누타기를 하러 뉴브런즈 위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관광청에 정보를 구했다. 그때 아마 내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었을 것이다. 얼마 되지도 않아 캠프와 가이드들이 보낸 수없이 많은 편지와 소책자와 추천서 등에 파묻힐 지경이 되었다. 나는 당황했다. 그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한 캠프 소유주가 영리한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캠프에 묵었던 몇몇 뉴욕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곤 그들에게 전화를 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놀랍게도 그 리스트 중에는 내가 잘 알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전화를 했고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캠프에 내가 도착할 날짜를 전보로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내가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었다. 이 사람이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2500년 전 중국의 현자였던 노자는 이 책의 독자들이 오늘날에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을 했다. 강과 바다가 수천 개도 넘는 산골짜기 시내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들보다 아래에서 흐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강과 바다는 모든 산골짜기 시내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고 싶은 현자들은 그들보다 자신을 낮춰야 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고 싶으면 그들보다 뒤에 서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아파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일곱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7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도록 만들어라. Let the other fellow feel that the idea is his.